일단은 검찰이 무릎으로 조사를 했다. 역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다고 봐요. 그럼 어떤 분들은 뭐 농담처럼 하십니다. 배다른 민족의 카테고리 하나도 검찰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부르면 간다. 예, 네. 그런 이야기가 조롱조로 나오기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각이 아직 정식 소환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좀 이야기한 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받았는데 근데 지금 장소 가지고 청사 이러니 부산 검사들은 진짜 해이감 들죠. 지금 여기서 말하, 이 서정읍에서 말하는 거는 체포와 구속과 수사를 다 헷갈려가지고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제발 수사를 좀 제대로 하고 변호를 제대로 하라고요. 진짜. 아니 왜냐면 잘 아세요. 알아요? 이분이 아. 나름대로 정통하신 분인데 아,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괴변에 다니는 옛날, 옛날에 한우 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이 출연료 문제로 지금 난리입니다. 출연자들이 어디는 뭐 5만 원 더 준다 지금 난리인데 아 저희가 많이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출연자분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아, 그래서 30만이 넘어갈 때 모든 출연자 5만 원씩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아,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30만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싶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노영희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은경 기자님 오늘 뉴스도 또 정리해 주실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구독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니까요. 네. 자, 그런 걸로 장난 아니 한 100만쯤 되면 그런 장난 쳐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한테 그런 장난 치시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보면서 네. 네, 세 분들의 논평 좀 가볼까요? 네. 김건희 여사. 그 마침표 찍은 거예요? 김건희 네, 여사? 네.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사받은 뒤로 후폭풍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네, 거의 출장조사, 안방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는 것이 옳았느냐라는 비판이잖아요. 예. 큰 흐름에 이제 쟁점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원석 총장은 일관되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이걸 무시하고 제3의 장소에서 진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른바 총장 패싱이 있었다. 네.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 사건은 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또 그다음 쟁점이 나오죠. 이달 초에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휘권 회복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부했다는 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네. 보고하는 거를 이제 그 전에는 못하게 했었는데 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 총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데 아, 근데 복원은 상관없고 수사 지휘권을 수사 회복해달라고 지휘권을. 한 것인데 원래 네. 복원은 보고와 보완은 기본 아닙니까? 제 생각인데 앞서 넘어가고 네. 근데 그걸 회복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박성재 네. 법무부 장관이 거부를 했다. 그다음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받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러 이야기가 지금 할 게 많은데 네, 그다음에 네. 하나 더 가면 경호처 청사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서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점과 검사들이 네, 네. 이 사안을 두고 이제 총장이 총장 패싱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더니 네. 이 디올백스 수사단 검사가 사표를 냈다. 네. 회의감을 느낀다면서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이원석 총장의 이 말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특혜라고 보기엔 과도하다. 영부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뭐 진짜 여러 지금 저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긴 한데 워낙 네. 많으니까 그럼 우리 맥을 짚어주시는 네. 서영주 네. 소장께서 이 수사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검찰이 무릎으로 조사를 했다. 아 너무 저 자세로?
그렇죠. 무릎 꿇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아. 그 검찰의 흑역사를 썼다고 봅니다. 네. 역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다고 봐요.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변명을 하는 쪽에서는 뭐 역대 전 그 영부인들도 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네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청사에서 했습니다. 부산청사, 부산지검 뭐 표가 있으니까요. 표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은 완전히 최고의 굴욕감을 느끼면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그 정권의 현 주소가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최고의 조롱. 그다음에 법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예외 유일한 사람 김건희 여사다. 네. 결국에는 특검 불을 질렀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통상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게 높으신 분들은 주치의가 있잖아요. 네. 저는 주치검이 있는 거를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농담처럼 하십니다. 배달의 민족의 카테고리 하나 더 검찰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부르면 간다. 예. 네. 그런 이야기가 조롱조로 나오기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정 변호사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옛날에 이거 권양숙 여사는 전직이잖아요. 근데 원칙대로라면 대검 중수부로 불러야 되는데 네. 검찰이 부산지검으로 내려가서 비공개를 했거든요. 아, 출장 갔다. 이것도 이게 출장 간 건 특혜고요. 근데 이거는 전직 또 영부인이잖아요. 네. 경호가 다르죠. 근데 현직 영부인은 현직 대통령과 같이 경호합니다. 네. 이원석 총장은 이제 포토라인 세우고 공개 소환해라. 원칙대로. 네. 근데 포토라인에 왜 세우죠? 이걸 이게 포토라인은 조국 장관 때 없앤 거거든요. 네. 굳이 세울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게 알려지면요 검찰청사는 이게 며칠 전부터 하루 수천 명이 오는데 경호 때문에 다에게 통제나 아.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요. 네. 또 공개되면 이게 개딸들이나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구속하라 어쩌고저쩌고 유튜버부터 완전히 난장판 될 때 어떻게 다 경호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를 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경호는 그대로 수칙이 적용되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면 요즘은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핸드폰만 뺏는 게 아니고 시계도 뺐습니다. 시계는 왜 뺐는지 아시죠? 예, 그 최재형 목사 이후에 그 보관해 두는 건 이거는 이게 법이에요. 예, 예. 경호법. 네, 네. 따라서 이게 뭐 검찰이 저 자세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휘권 있죠. 이 지휘권은요. 네. 추미애 장관 때 그 윤석열 총장한테 했는데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지휘권 속에는 보고 금지도 있습니다. 예. 보고 금지 있어요. 기자님 아까 애매하다 했는데 예. 보고도 받지 마라. 여기 아. 지휘권에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이원석 총리 청문회 할 때 네. 임명될 때 네. 민주당 의원들 보고 이게 보고는 좀 시기 달라. 네. 왜 윤석열은 부인이니까 박탈됐지만 나는 그렇죠. 관계 없잖아. 예. 물론 이제 뭐 형수라고 하긴 하죠. 옛날 사단에 예. 따라서 이게 그 보고 시기 달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 그때 네. 복원 했어야 됩니다. 예. 왜?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은 연수원의 같은 기수에 같은 반에 같은 조다. 이 말은 아. 둘이는 평생 동지입니다. 아. 같은 반에 같은 조까지는요. 네. 평생 갑니다. 아. 저도 이게 7반 C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때는 복원 안 하다가 예. 갑자기 최근에 박성대 장관한테 복원식이 달라니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지휘권 발동 이게 부담되거든요. 예. 옛날 추미애 박범계 장관 했지만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고를 못 받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이거 조사가 패싱이 아니다. 패싱이 아니고 이제 보고도 못 받으니까 원래는 고구마하기로 하고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아. 갑자기 저녁에 설득해서 파우치까지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고하려고 했더니 두 시간 반이 시간 걸린 거죠. 아, 파우치 이슈는 보고해도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두세 시간 늦게 보고받은 가지고 총장이 이렇게 격노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아, 총장이. 네. 총장이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서변사, 지금 퇴임하면요. 서변사, 네. 벌써 이게 한동훈 대표 되면 지금 어디 출마도 출마도 말이 나옵니다. 근데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고를 뭐 아니 수사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게 뭐가 의심스러운 건지 저는 궁금해요. 아. 뭐가 의심스럽죠? 한동훈 장관한테 안 하고 왜 지금? 박승진 장관한테 하느냐. 아니 그러니까요. 수사지휘권 보관해달라는 게 뭐가 의심스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갑자기 수사를 하겠다는데 뭐가 의심스럽죠? 그러면 이게 한동훈 장관 때 그걸 요청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나? 한동훈 장관 때는 왜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청 안 했겠죠. 왜 안 하고 형수니까. 이원석은 뭔 네. 형수고. 근데 갑자기 왜 그게 2023년 9월부터 바뀐 기조예요. 우리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그래서 바뀌었던 그래요. 거고 아까 말한 것 중에 오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밖에 안 줬는데 일단 이원석 총장이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사에서 어쨌든 조사를 받아야지 이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분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네네. 얘기였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10반 B조하고 엄청 친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자신이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고 법무부 장관 직위에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사적으로 뭔가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누구라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왜 검찰총장이 자기가 원래 제대로 가졌어야 되는 그 보고권이나 수사 지휘권을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허락 안 해줬느냐. 사실은 네. 거기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해줘요, 그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제대로 수사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까? 그거는 왜 전혀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정말 이상하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었다고 한다면 중앙지검장은 처음에 왜 이원석 총장하고 우리 이 김건희 여사 수사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어디 좀 제3의 장소에서 해달라고 변호인들이 네. 요청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도 하지 말아야죠. 왜 의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원석 총장이 아 그래도 장소는 여기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에게 나 수사지를 제대로 해야 테니까 좀 보건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들어줬다는 거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네. 김경목이라고 하는 부부장이에요. 진상조사를 하려고 당신이 어떻게든 경위인지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아, 나 들어와서 못해먹겠네. 그리고 사표내버렸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왜 들어와서 못해먹죠? 자기에게 진상조사로 확인해달라 했더니 난 네. 여기서 하라는 대로 시켜서 한 건데 왜 네.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물어보는데 네. 자기가 왜 거기서 기분이 나빠지죠? 참네요. 그 책임지라는 것도 아닌데 진상조사 예. 하면 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원석이 패싱이 당한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제가 좀 전에 오면서 통화를 하고 왔어요. 검찰의 고위급 라인하고. 방금 그 부분은 총장이 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들어서 못해먹겠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들어서 못해먹겠다는 건 내 말이고 네. 네, 그분의 여기서 심정.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네. 감찰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회의감을 느낀다라면서 사표를 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그 소리죠. 그 행간이 네. 이제 들어오서 그게 이제 총장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네. 판단하신다고. 아니 어차피 네. 총장은 9월 때는 나갈 사람이고 이창수는 올라갈 사람인데 내가 올라갈 사람 말 듣기로 써니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보세요. 총체적으로 문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그 포토라인은 말 안 쓰지만 공개 소환해라고 이현석 총장이 했거든요. 아, 네.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비공개로 하되 검찰청사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이게 이제 이원석 총장의 입장이에요. 비공개로 하되. 비공개로 하되.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중앙지검하고 네.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 네. 그 기사마다 이게 좀 다른데. 막상 비공개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좋게 말했어요. 근데 그 중앙지검으로 그 아무래도 오다 네. 보면 네. 네. 여러 사람들이 이거 근무하잖아요. 예, 예. 그게 비공개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는 이게 입장이 좀 갈리니까 예. 총장 측하고 예. 중앙지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제 말은 이제 그 조사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장소보다 어차피 이게 검찰에도 비공개로 몰래 혼자 한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러면 그럼 국민들도 그렇게 해줘야죠. 제 말은 네. 그러면 이게 총장이 파우치는 지휘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장소보다는 이게 조사의 내용을 상시하게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조서도 볼 거예요. 예. 이원석 총장의 별명이 조사부장입니다. 원래 이게 구체적으로 밑줄까지 꺼가면서 하나하나 다 봅니다. 아, 깐깐하네. 그러면 이게 아, 이거 조사가 미진하네. 예. 이거 부족하네. 이거 새로 더 조사해. 예. 이거는 이게 기소해. 이거 빼. 이거 영장 쳐. 이게 지휘권이잖아. 그런데 그 장소까지 더군다나 이게 그때 김건희 여사는 파우치는 못 받겠다 했거든요. 왜? 처벌 조항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은 고생고생해서 설득해서 조사를 받은데 그 내용도 받은데 이것도 안 보고 장소 가지고 감찰이든 아니면 진상조사해 하니까 특히 김경목 검사는 조국팀에 있는 에이스고 지금 공정거래조사부의 부부장으로 파견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 장소는 누가 했냐. 이창수 지검장이 정하고 1, 4 차장검사가 정하잖아. 근데 밑에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밑에 사람 진상조사해 하니까 원래는 이게 칭찬받을 줄 알았대. 저 취재 바로 물어봤어요. 수사검사한테. 아. 자기들은 이게 표창받을 줄 알았대. 왜? 열심히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설득해서 조사까지 받아냈잖아. 그런데 공을 인정하기는 그냥 장소 문제 아무 비본질적인 걸로
감찰까지 이야기하니 회의가 들은 거죠. 네, 그런 게 된 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칭찬만 될 줄 알았다라고 조사 보고서 쓰면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까지 만들었는데 날 칭찬해야지. 나를 왜 감찰 대상으로 하냐. 너가 문제다. 써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김경목 부부장의 문제를 지금 뭐 크게 다룰 필요는 없는데 네. 저는 이분이 무슨 생각했냐면 네. 중간에 끼어서 아까 네. 노영희 변호사님 말대로 들어서 못 해먹겠다. 네. 말하자면은 서울지검장이나 민정수석실이나 위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좀 조사를 삼자에서 하라 그러고 본인이 봐도 검사로서 자존심 상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출장검사. 근데 이게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될 문제인가? 그러니까요. 무슨 설득을 해요 피의자를. 네. 피의자한테 제발 좀 만나주세요. 김건희 여사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이거 노출되면 나 조사 중단. 아 그 그거는 나 진짜.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의자가 나 이거 노출되면 조사 중단할 거. 조사 중 조사를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검찰이 조사를 당했어요 가서 막 하다가 나 노출되면 안 할 거야. 그러면 네. 아 좀 조사해 주세요. 조용히 할게요. 그거고 저도 검찰 출입 기자를 해봤는데 네. 통상 왜 청사에서 하냐.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피의자의 부분들은 네. 검찰이 많은 자료를 캐비넷에 놔두고 옆에 놔두고 조사를 합니다. 뭐 특히나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검찰이 그 3회 장소 경호처에 가서 그 뭐 트럭에다가 싣고 갔겠어요? 네. 꺼내 이렇게 말하냐면 신문을 할 때 네. 이 꺼내서 이래서 자, 이 매돌 며칠은 이렇습니다. 통정거래 이렇게. 그럼 또 다른 거 나오면 다른 얘기를 하면 그렇죠, 다른 증거를 또 가지고 자, 보세요. 몇 그렇죠, 분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시간 도이치모터스를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건 12시간이라 24시간 한 36시간을 해야만 이게 말하자면 신문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5시간 그다음에 몽풍팩 5시간 이거 조사를 한 게 아니라요. 검찰들이 제 생각에는 다 써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 김건희 여사가 요거는 좀 못할 차가 있고요. 설문조사 한 거 아니까. 그런 식이죠, 뭐 거의.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물론 네.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고 하지만 네. 조사지를 170쪽 넘게 보냈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묵묵부답이었다 얘기 나온 게 벌써 두 번이었었어요. 예. 그 얘기는 조사 질문해서 조사받을 게 너무 많았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 얘기를 5시간 만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다 내놔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한테? 어디 검사들이 가서 핸드폰 내놓고 자기네들은 다 무장해제 시킨 거지. 자기네들이 피의자처럼 쫓아가가지고 제발 하나 받아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아니 보안 문제.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검사청으로 와서 해야죠. 왜 그들이 거기 가서 합니까? 네. 게다가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받을 때 원회의 밀어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검사들끼리 쭈르르 앉아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답하니까 이거만 물어봐라 저거 물어봐라 자기네끼리 했던 기억나시죠? 아니, 지금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수사관이 조사하면 대통령, 검사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면 더더군다나 또 그런 걸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몇 명의 수사 검사들을 저쪽으로 보내면서 자기네는 요만큼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만큼 적진에 홀려 보내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창피할 일이에요. 네네. 검찰이 그 무장해제를 당하고 네. 수사에서 협의가 왜 중요하냐. 네. 아 그 피의자와 예. 예 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300만씩 돈봉투 의원들이 1, 2, 3 차까지 안 놓잖아요. 자기들은 조사 못 받겠다는 거예요. 뭘 안 나와요. 서면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4차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강제 구인하는 거는 영장을 받아야 돼요. 판사한테. 자, 그러면 이게 김건희사도 조사 안 받겠다 하면 방법이 없어요. 돈봉투 300명, 300만 원 받은 사람도 아무도 안 놨어요. 6명이. 그다음에 이재명, 김혜경도요. 그 수원지검의 법카 있죠. 네. 요거 다섯 개 날짜를 줘가지고. 7월 4일에 하자 했더니 근데 지금까지 안 놓잖아 성과고 날짜 다섯 개를 줬는데 그것도 특혜거든요. 아, 조사 받지 않았어요? 안 받으세요. 안 받았어요. 지금 여기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 제 말은 그것도 조율하잖아요. 자 그러면 3회 장소에서 해야겠네. 4회까지 4번 보통 사람도 두 번 안 놓으면 영장 치는데 네. 근데 보통 지금 4번까지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 정식 소환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칠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는 4년이나 기회를 줬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좀 이야기한 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렇지. 말도 아닌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영장을 치려면 이게 또 처벌 조항에는 뭔가 큰 죄라야 되잖아요. 예. 파우치 이거 300만 원 처벌 조항 없는 거 영장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받았는데 근데 지금 장소 가지고 총장 이러니 그 수상 검사들은
진짜 회의감이 들죠. 아. 그게 강제로 그래 어렵다. 네. 수사가요. 요즘은 영장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피의자 뭐 어느 정도 협의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의자가 아 이거 노출되면 난 조사를 중단시키겠다. 네. 이거 가버리면 검사가 잡아놓을 수가 없다니까 영장 없이는.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그래요? 예. 검찰 영장 조사...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억류합니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는 예, 소리잖아요. 예, 나가도 돼요. 근데 그게 검찰... 협조예요. 아,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구속합니까? 어. 체포합니까?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구속과 체포를 합니까? 그냥 수사를 하겠다는데 아, 그 나가면 어떻게 막느냐고요. 아, 그럼 못 잡잖아요. 거기다 써야죠. 우리가 정당하게 수사하는데 임의를 박차고 그러니까. 나가다. 아니, 보세요. 임의를 박차고 나가다. 뭐뭐 물어봤는데 묵묵부답하다. 뭐뭐 물어봤는데 불그락푸그락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다. 나가다. 다 적어야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판사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죄질이 나쁘네. 결전을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얘기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다 뻗쳐 나갔다. 이 사람은 분명히 여기 숨기는 게 있다. 이걸 확인하게끔 하고 만드는 게 바로 조서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 이 서정읍에서 말하는 거는 체포와 구속과 수사를 다 헷갈려 가지고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수사를 좀 제대로 하고 변호를 제대로 하라고요. 진짜. 아니 왜냐면 이 장만이들 보는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아니 잘 아세요. 알아요? 이분이 아. 나름대로 정통하신 분인데 아, 헷갈리게 하려고 이게 괴변에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이상한 옛날에 저는 변호사 으로서는 제가 네. 선영 변호사를 존중하는데 네. 꼭 이런 데 나오면 괴 변호사가 돼요. 아 진짜 이상한 말 진짜 많이 해. 그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참 이럴 때 좀 마음이 답답한데 네. 김건희 여사 이 수사 자체는 제가 그냥 결론만 내리면 네. 특검을 자초한 조사했다. 본인이 그냥 이제 특검의 불을 확 당겼어요. 이건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네. 그동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부터 해서 국민회까지 횡설수설 했습니다. 네. 국가기록물이다. 박절했다. 죄송하다. 처신이 잘못됐다 하다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다 바보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 유모 행정하는데 시켰는데 걔가 깜빡한 거예요. 저는 잘못 없어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깜빡한 거를 가지고 조사를 받는 건데 조사를 청사에 와서 받은 게 아니라 3회 장소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 놀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네. 결론을 내리든 간에 무조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명품패 조사 받을 때 유모 행정관 같이 받았답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모 행정관이 대통령 부인이 버리라고 갖다 주라고 시켰는데 그분이 네네. 거기서 깜빡한 분 깜빡했다 했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뭐 그 사람 또 부르겠죠 뭐. 그 사람 그때 조사 안 받았거든. 그때 조사 받았대요 같이? 아니잖아요. 대질 조사 안 받았어요 그때 같이. 아 대질도 해야 돼요. 네. 당연하죠. 같이 대질을 해야지 누가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을 되죠. 아 그래요. 근데 둘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지시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네.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 네. 그러라고 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누가 그런 식으로 해요. 아.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되죠. 둘이 해야죠. 서로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둘이 서로 공모했을 수 있잖아요.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일단 이루어지긴 했는데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라는 이제 뭐 평가들이 네, 좀 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특히나 거죠. 특히나 검찰청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니까 이원석 총장 이야기를 하나만 들어보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법불악이라는 게 이제 그 아무리 귀한 사람에게도 뭐 아, 법이 처벌하지 않는다. 예, 법이 그렇게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특권 없다 이제 이런 네.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이원석 총장이 몇 번 구겼잖아요. 지금 최면을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눈뜬 자리에서 저는 이런 상황이면은 보도 듣도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던지고 나가야 됩니까? 돼요, 아니면 반드시 한번 다시 소환을 하는 방향을 택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본인에게 사건이 없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고 일단. 부를 수도 없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9월 15일까지는 버텨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버틴 뭐예요? 아니 버틴 그건 상징적인 거죠.
지난번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버텨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나는 이 정권과 싸운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정의로웠던 이미지를 만들어낸 네. 것처럼 어쨌든 중요한 건 명품백이라도 이 사람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6일 날 탄핵 청문회가 있잖아요. 물론 네. 그날 여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온다고 얘기는 네. 했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청원 통보를 받고 최은순 씨라도 안 나오게 되면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미리 저는 이번에 대통령 부인이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이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럼 여기에서 이 절차적인 불의와 그때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대통령 그리고 네. 식물검찰총장으로서 매우 힘들었다라고 주장했던 대통령이 결국은 이원석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놓는 이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저는 이원석 총장이라면 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똑같은 그런 처지에 놓게 만든 이 대통령 이게 과연 옳으냐 오히려 이걸 보여주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식물총장은 말 그대로 그 전에 한번 윤석열 당시 이제 총장이 그 얘기를 스스로 이제 한 적이 있었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어?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에?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본인도 그렇게.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 하지 않느냐? 무구를 비호하냐 비호가 되냐 뭐가 식물이 아니냐 인사권 하나도 없는데 뭐 근데요 네. 이번에 검사장 인사 9명 추천해 9명 다 됐습니다. 아 검찰총장이 아. 근데 무슨 식물이 그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특혜 뭐 성역 없다 특혜 없다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고발 당한 거요. 한 번도 이게 소환 못했어요.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네. 조현욱 인사수석부터 이제 그 백은호 민정비서관 네. 전부 이게 그 사이 있잖아 이상직 예. 그 타이스타 아, 이거 네네. 이렇게 그 수사를 거의 다 했는데도 아직 소환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송철호 건 그다음에 우산, 탈원전 경제수조장부터 네. 이게 통계조장 근데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2년 동안 소환 못했는데 네. 그런데 그거는 성역 특혜 아닙니까? 솔직히. 김건희에서 300만 원 처벌 조항도 없는 그것도 이게 그렇게 전담직까지 만들어 하면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쪽에는 그렇게 저는 조사를 못 하는지 그것도 이게 아, 보수 쪽에서 비판이 많고요. 이원석 총장이 그다음에 그 네. 김건희 여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이게 빨리 했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초창기 자기가 성역 없이 제대로 총장이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잘 나갈 때 해야죠. 꼭 보면 이게 임기 끝나거나 임기 말에 힘이 좀 빠진다 싶으면. 여론 보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배신이지 아. 이게 무슨 소신입니까? 아직 이게 윤석열 뭐 소신이면 윤석열 잘 나갈 때 에. 초에 정광석 것처럼 그냥 원칙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한 거예요. 그게 나경원 후보하고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나경원 후보 네, 한동훈 후보한테 네. 왜 이재명 대표 구속 못 시켰냐? 당신 책임져라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검찰의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검찰이 왜 문재인 정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 내내 2년 반 동안 털었잖아요. 지금도 털고 있고 야당 대표 터느라고 시간이 없는데 언제 전 정권까지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털고 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또 하겠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터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원석 총장 자체를 네. 모멸감을 준 거예요. 예전에 송경호 수사팀 날릴 때부터 그때 알아봤잖아요. 아 이거 이상한데 이원석 총장이 5월 1일 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으니 예. 명품백과 도이치모토 주가 조작 사건 TF로 만들어서 5월 말까지 털겠다. 그래서 송경호 수사팀 쪽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네. 이번에도 송경호 수사팀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용산에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전주에 있던 이창수를 꺼집어다가 서울지검 완전히 그냥 다시 재구성하잖아요. 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황제조사라는 게 이창수 그 지검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우려했던 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검찰을 사유화해서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도 되는 거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25년, 30년을 가까이 검사를 했을 텐데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 이원석 총장 현재 손발 다 잘린 거라고 생각해요. 손발도 아니고 곧 있으면 목이 잘리게 생겼잖아요. 이번에도 따져보면 목을 자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내가 이대로는 손발은 잘려도 목은 내줄 수 없다.
이건 내 자존심이다 하고 결국에는 저는 2라운드를 준비한다고 봐요. 물론 힘은 없겠지만 저는 이원석 총장이 임기를 마지막까지 하고 한동훈 후보가 만에 하나 네. 대표가 되면 조금은 새로운 양상을 전개될 수 있다. 저 그래 봐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차기 총장 추천하거든요. 네. 임기 끝난 거예요. 8월달 청문회하고 임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그래도 법적으로는 임기가 끝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9월 15일까지 버티다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이 내뱉는 이 입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럼요. 원래 27기 황태자였어요. 이 사람도 한동훈 네. 끝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 원래 이원석도 왜 검찰에서 이원석 욕하는 줄 아세요? 검사들이 야 너도 똑같이 한동훈하고 같이 다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너도 해먹을 거 다 해먹었잖아. 인재와서 인재와서 왜 갑자기 이래? 이거예요 원래는. 그게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작년 9월부터였어요. 네. 그때부터 너 왜 갑자기 송경호랑 한편 먹고 왜 한동훈이랑 한편 먹고 왜 우리한테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니 너. 이게 원래 용산의 태도였어요. 그러면서부터 예, 계속해서 밑보였죠. 근데 갑자기 이원석이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송경호하고 같이 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자른 거예요. 송경호를 전리 멀리 보내버리고 너 혼자 한번 해봐라. 이게 네가 되나.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원석이 그러고 나니까 난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도이치 못했으면 내가 무조건 잡아버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기자회견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 그래 잡아. 네가 어떻게 잡는지 보자. 너 박성재 절대 주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만약에 지금 그렇게 정권과 부딪힌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그러고 있는 에너지의 원천은 아 나는 정의를 세워보겠다 뭐 이런 거야? 아니면 이 이후에 9월 15일 이후에 난 뭔가를 도모하겠다는 뜻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정의를 세워보겠다는 10% 내가 뭔가 도모해보겠다는 거는 60% 네, 30%는? 30%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다른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가 근데 이원석 총장이 정치한다고는 파다합니다 이미 법조계 아, 정치권 진출할 물론 것이다 물론 성균관 대학 로스쿨에 석좌 교수 잠깐 하다가 예? 하다가 이 정치하는 왜 이분이 정치 꿈이 커요. 아 그래요? 네, 누구하고 하겠어요? 이분이 총장 될 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임명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네. 이원석 아니면 안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같은 동기, 같은 반에 같은 조라고. 강력 추천한 거예요. 추천해요. 장관이 임명 재청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네. 지금 보십시오. 도이치 모터스를 본인이 그럼 처리해서 김건희에서 처벌하려면 네. 한동훈 장관 때 그때 지휘권 회복하고 본인이 기소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임기 말에 이제 와서 그러네 이거죠. 임기 말 아니잖아요 아직. 자꾸 임기 말을 만드는데 총장의 임기 말. 나 대통령 임기 말이라고 깜짝이야. 본인 임기가 끝났는데 기분이 좋아질 뻔했어요. 하나만 전달을 하면 본인 임기가 끝났다. 이건 이제 속보여가지고 조금 네. 확인이 예? 필요하긴 한데 그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있잖아요. 이제 20 증인 출석? 네 증인 출석 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법치주의 침해다라고 네. 이야기를. 요 보면 이게 재밌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 판을 이원석 총장의 행동을 읽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내부의 권력이 분화가 돼 버렸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파, 그다음에 한동훈의 심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말하자면 밑에 있던 후배들이 차고르는 게 마뜩치 않아요. 아직 우리 시대인데. 그런데 네. 한동훈을 필두로 해서 미래 권력으로서 국민적 추앙을 받고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네. 박성대, 김주현, 민정수석까지 해서 이 축이 있는 거예요. 전 이 지금 세력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냥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에 줄을 섰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탠스는 한동훈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도 싫겠어요. 한동훈 후보가 친한 검찰총장도 싫겠죠. 너 나가.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너 나가라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네. 버티는 것이고 제가 무엇보다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게 나중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이게 좀 볼만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월 네. 15일까지 뭐 인사청문 그 임기가 뭐 거의 끝났다고 하지만 네. 법적으로는 본인의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0일 정도 남았다. 네. 그랬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액션은 충분하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버티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서영주 소장 분석이 검찰의 인맥은 맞아요. 그 분류가 예. 한동훈 이원석 예? 라인 그다음에 그 김주현 박성재 그건 맞는데 예. 근데 그 너 나가 이원석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오히려 이원석 총장이 나간다는 걸 계속 달래가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다 들어준 거예요. 본인이 챙겨야 될 사람 다 챙겨줬다니까 오면 그 말은 그분이 나가려고 했던 거 송경호
자를 때부터 이게 요즘에 예. 사표 내겠다는 걸 도저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이제까지 끌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대통령이? 이렇게 파국까지 와버렸는데 예. 예. 아, 근데 지금은 이제 7월 말에 추천되니까 아마 예. 임기는 채울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했어야죠. 말이 안 되죠. 그래. 아니 이원석을 내버려둘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이원석이 나간다는 거를 9명이나 살려줘가면서 야 너 제발 나가지마. 왜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원석은 눈에 가신데 이원석이 계속해서 자기가 나는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는 꼭 잡겠다 이거를 계속 공언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꼭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 뭐 잡혀 있는 거 있어요 캐비넷에?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27기는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도 서로 간에 저쪽 파하고는 안 만나.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지금 심해요. 알겠습니다. 야, 네. 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꽃이 많이 펴서 지금 벌써 35분이 됐습니다. 네. 네. 아, 서정욱 변호사님 자꾸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 아. 어딜 가요 자꾸. 국민의힘 네. 예. 전당대회 이야기 전당대회 먼저 잠깐 네. 하고 할까요? 오늘 네. 어쨌든 전당대회가 열리는 거고 네. 2시부터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 네. 4시 반 전후로 개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투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48.51%.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됐을 때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 어제까지 이제 그 투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개표만 오늘 하는 건데 그리고 당선 수락 연설을 하게 되고 만약에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28일에 하게 되겠죠. 네. 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제 여의도에서 어떤 중식당에 6시부터 가서 모임을 가졌어요. 아, 바로 그 중식당. 바로 그 중식당에. 아, 바로 네. 그 중식당이군요. 근데 한 명 그 대표 당 대표 후보 한 명 빼놓고 나오면 이제 세 분이 아, 그렇죠. 나경과 원희룡 윤상현 세 분이 네. 따로 만나 가지고 식사를 있죠. 네, 이제 사진에 있죠. 있는 네, 저 네. 중식당이었습니다. 아, 제가 저길 가셨어요? 제가 저 옆방에 있었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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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사 기대기 현장에. 아니 아니. 우리들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저 앞에 그 이민순가요? 그 전 대변인하고 김민순 김민순가 그 국민의힘 쪽에 전 대변인하고 네, 네. 뭐 신해한숙 그 유튜브들도 와 있고 기자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러더라고. 아, 저 자리에. 예. 네. 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들은 이제 저기를 취재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저분들이 이제 그 패스트트랙 재판에 연루된 전 현직 의원들도 같이 저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한동훈 그 비토, 후보를 비토, 네. 반한 연대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만났지만 네. 오늘 이제 투표 결과가 대략 한 4시 뭐 전후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그럼 이제 가능성 일단 시나리오 두 개잖아요. 먼저 오늘 끝날지 네. 아니면 과반이 안 돼서 이제 결선으로 갈지. 네. 예. 제가 말씀드리면 네, 성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결과 예언합니다. 원래부터 그 의대 명하고요. 의대 조는 있어요. 의대 명, 의대 조는 있다. 조국당의 조. 99.9. 예. 그다음에 90% 의대 명과 의대 존 있어요. 네. 근데 의대 하나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프레임입니다. 분위기는 약간 그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어디 있었어요? 그 여론조사에 그런 분위기 여론조사에 혼자 보시죠. 예. 여론조사에 뭐 1,000명, 2,000명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요거는 이게 수도권에 50, 영남은 20, 충청 20 이런 식으로 예. 인구 대비에 따르게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중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300명 정도겠죠. 30%면. 네. 그걸 가지고 이게 물은 게 60% 50% 넘은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이게 당원들의 표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당원 표심. 당원은 이게 실질 형식적으로는 영남이 40, 예. 수도권이 37인데 예. 투표율을 감안하면 영남이 실질적으로 60 이상이에요. 영남 투표율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무조건 이게 보수당은 영남, 그다음에 민주당은 호남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요. 수도권입니다. 네, 수도권인 사람도요. 네. 최소한 이게 자기 고향 내지 아버지 고향까지 가면 다 영남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국민의 모고 호남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민주당 갑니다. 아, 그래요? 아니, 박용진은 다 수도권 임종석 다 그 호남이잖아요.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지역 그 현실이에요, 현실. 예,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 이게 그 투표율이요. 예. 낮아지잖아요. 예. 저번보다. 예.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예. 한동훈 캠프는 무조건 이게 65를 가야 된다, 투표율. 우리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예. 신참, 새로운 신인, 그 다음에 바람, 이게 좌우됩니다. 지금 가장, 뭐, 한동훈 신상품은 아니지만, 4명 중에 가장 신상품은 네네. 한동훈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지율이나 바람이잖아요. 그럼 투표율이 높을수록 한동훈 유리하다. 후보가 유리하다. 예. 이거는 본인 캠프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60원 온다고. 근데 투표율이 저조하잖아. 예.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은 두 부류로 나눈데 오래전부터 몇십 년 동안 전통적인 당원 네. 영남권에 있는 네.
그다음에 새로 당원을 확 늘었잖아요. 이준석 이후에 예, 예, 예. 확 늘은 수도권 위주의 당원. 근데 수도권 위주의 확 최근의 당원들은 투표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아, 그분들이 안 한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영남의 조직표들은 투표를 의무 항상 합니다. 그 영남 어떤 경우도 합니다. 투표는 영남 민심 어떻게 갔어요? 자, 거기는 게 전북이 반한입니다. 대부분 아, 다 반한이에요. 일단 이게 가장 센 게 이철우 경북도의사입니다. 예. 홍준표 시장 표가 없고요. 예. 이철우 도의사에게 표가 있어요. 예. 따라서 이제 경북부터 예. 대구 이쪽이 아마 나경원 원희룡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 그리고 현역이 62명이 아. 원희룡 캠프에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저는 한동훈이 지지율 투표율이 많이 높았으면 예. 저는 1차에서 그래도 끝은 아. 안 나요. 아. 근데 그래도 그나마 선전할 텐데 투표율까지 낮아지고 하면요. 오늘 제가 보기에 아마 확 차이 한 40% 초반 저는 이게 45 넘기도 어렵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투표율이 낮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다. 네.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찐 윤 세력이나 찐 보수층 기존 세력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사실은 원래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 조직표가 있어야지 윤이나 아직 원이나 나에게 유리한 건데. 음흠.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직표를 조금은 더 강력하게 가동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안 먹힌다는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있었었어요. 안 먹힌다고요? 안 먹힌다. 근데 그게 어떻게 흔들렸냐면 네. 저희가 여기서 화요일 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공소 취소 요구 그 패트 아.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한번 공소 취소 처음에 그 얘기 나왔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막 아주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봉합을 시키는 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나가가지고 또 자기 입으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공소 제기한 거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아.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예 자기가 기름을 거기다 새로 부었거든요. 아. 저는 그게 오히려 이 가만히 바닥에서 한동훈을 지지해 줄까라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딱 닫아 걸게 만든 거 아닌가. 아. 저는 또 저 혼자 또 맥을 짚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시는 특히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네. 지금 보면 원희룡 캠프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용산에서 보는 시각이고 아. 아마 서정욱 TV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결선 안 간다. 아. 아예 결선 간다. 간다. 아. 결선 간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이번에 오늘 참석을 해요. 어퍼컷 하시러 와요. 아. 저는 용산에는 보고가 결선을 갑니다. 아하. 그리고 한동훈 뒤집힙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참석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참 이제 오늘 민망해질 것이다. 저는 아, 이제 투표 부산 엑스포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렇죠. 민망해지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네. 분석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자꾸 38 전당대회를 보는데 이건 38이 아니에요. 6.12를 봐야 돼요. 이준석 때. 전당대회를 네. 38 전당대회는 비정상적인 전당대회였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안 돼요. 55%를 이건 당원 100%였어요. 그렇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용산이 개입해서 당시 결선을 못 가게 하려고 총동원을 내려서 당원들 100%만 투표를 했기 때문에 55%가 나온 거예요. 네. 지금 8-2입니다 이준석 할 때 7-3이었어요 네. 거의 비슷한 형태의 투표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준석 때가 45.8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48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높아요. 근데 이걸 50으로 놓으면 낮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전 틀렸다고 보고. 근데 그래도 나경원이 더 높았잖아요. 그 그때는 높았죠. 지지층으로부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의 나경원과 지금의 나경원은 달라요. 원희룡. 왜냐면 원희룡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경원 후보 자체는 따지고 보면은 그 나름대로 촉망받는 네, 네, 그러니까 네. 굴욕을 당하기 전에 나름대로 나이스한 그 여성 정치인이었고 네. 지금은 원희룡한테 원판장을 맞았고 용산에도 그러니까 38 전당대회에서 굴욕감을 느꼈고 해서 정치인으로서는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예전 같은 실력을 발휘 못한다고 봤을 땐 네. 오늘의 결과는 결선은 없다. 그리고 한동훈이 1차로 끝낸다. 저는 1차로 끝낸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어퍼컷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요. 예. 한번 보세요. 레이시. 대통령 일정이 예. 엠바고긴 한데요. 예. 오더라도요. 예. 그 결과를 까기 전에 왔다가 가고 가고 이게 까니까 그 어퍼컷 이런 거는 무한한 표정은 없어요. 저번에 했잖아요. 아니 이번에 엠바고긴 한데 예. 제가 예측하기로는 예. 오긴 올 수 있어요. 인사만 하고 그 까기 전에. 까기 전에 와서 인사하고 떠나고 아. 결과를 발표하니까 네. 무한한 장면 없고요. 아. 그다음에 노영희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 네.
그 오더가 안 먹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오더가 난 너무 잘 맞춰. 아니, 근데 오더가 먹히면요 원희룡이 1등합니다. 오더가 안 먹히기 때문에 한동훈이 1등한다는 거예요. 오더가 먹히면 현역 62명이 가 있는데 그게 먹히면 원희룡이 1등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오더가 안 먹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결승한다. 예, 아직 결승까지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결승 안 가요. 일단 보시죠. 나도 결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아, 이거는 뭐 오늘 결과를 보고 다시 저희가 내일 요거 네. 다시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여기는 지금 이제 설령 한동훈이 되든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결선을 가든 어떻게 되든 지금 민주당은 네. 기다리고 있는 게 많죠. 네. 댓글팀 TF도 댓글팀에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그 배가 고픈 당은 아닌데 171석 있고 자꾸 막 먹잇감을 줘요. 그래 배가 터져 죽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댓글팀. 이게 한동훈 후보만 댓글을 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을 위해서 했겠어요. 네. 용산에 따지고 보면 당시에 소통령이라 불렸으면 네. 용산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쪽 그룹에서 같이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큰 먹잇감이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후보. 본인은 지금 당내 선거니까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거 굉장히 불법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도 와, 내가 지금 뭘 잘했다고 이게 잘 들은 게 맞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네. 원래 그런 부탁들을 이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안 게다가 되는 더 웃긴 게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절대 안 되죠. 더 웃긴 게 그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네.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번, 했다고요? 일곱 번 어떻게 저를 그렇게 모욕하십니까? 그래서 저기 거의 민주당은요. 이게 네. 그냥 그 재료를 준 게 아니라 아예 상까지 차려서 민주당 네. 앞에 갖다 줬다. 거의 개인적으로 한 거랑 혹은 뭐 이렇게 당을 위해서 한 거랑 이게 뭐 처벌이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뭐 법적으로 당을 위해서 다 같이 했으면 처벌이 더 커지겠죠. 왜냐면 한 명에 대한 수사 그 공소취소 청탁이 아니라 20몇 명에 대한 공소취소 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네. 부정한 청탁이 전 아니고요. 아, 부정 청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그 공소취소라는 제도가 있고요. 지금 법원에서 네. 4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사실상 안 해요. 네. 이게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왜 CCTV 다 찍혀 있거든요. 법원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게 몇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네. 왜 4년간 안 하고 판사가 계속 뒤로 미뤄요? 왜 판사가 뭐라 하냐면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지 이걸 왜 사법부로 가져오느냐.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를. 자, 이래가 재판 안 하니까 매달 한 번씩 재판 가려니까 지방에서 유난한 오인에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민원 차원에서 네. 법무부 장관한테 그 공소취소를 하면 네. 나경원 혼자 아마 치하가 안 되죠. 네. 주범이 황교안 나경원입니다. 아, 주범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 원내대표 당대표니까. 그런데 아, 제 말은 한 명만 빼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27명이 빠지면 또 여당만 어떻게 뺍니까? 그럼 야당도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력을 좀 발휘해 장관이면 네.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를 좀 예방해서 이거 사법부에서 재판이 안 되고 있으니 이 정치에서 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도 10명 있고 우리 27명이 있으니 좀 이게 공소취소를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노력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하면 못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못했을 때 마음속으로 나경원 의원한테 인간적으로 노력했는데 안 돼가 안타깝습니다. 당을 위해 고생했는데 이래 되잖아. 야당 이걸 막 개인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일곱 번 야당 빼달라는 말은 없었어. 네? 아니 빼달라는 소리는 하는데 이렇게 풀어야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법무부 장관한테 그 부탁해서 공소취소를 하게 하는 것 자체 문제 없어요? 그 안 되죠. 네. 저 제가 요즘 방송마다 박성재 장관 공소취소라고 좀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정욱 판사님은 얘기할 그러니까 수 있죠. 제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고 당사자잖아요. 본인이 지금 이제 기존을 당했 예, 예, 예. 그러면 나 봐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도가 있다면 담당 검사나 검찰에 제의를 해서 이거는 좀 부당하니 공소취소를 아니, 판사한테 보내면 되는데 판사한테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재판 가서 법무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저도 약간 부적절한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줘도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게 그렇게 모욕할 필요 없잖아.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네. 법무부 장관한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소취소해라 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네. 잠깐 그러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아, 가셔요. 가시는데 이 권익위 얘기 안 하셔도 되겠어요? 예, 예, 이재명 헬기 이송 괜찮겠습니까? 예, 그건 뭐 그거는 이제 하고 가세요. 거 저는 잘했다 봐요. 하고 가세요. 아, 잘했다고 봐요.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잘했다 봐요. 좀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퇴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던 이야기 좀 이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실 뭐 정치권에서 뭐 서로 합의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네. 정치인들이 특히나 이제 본인이 포함된 일인데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기소를 좀 취하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네. 쉽냐면 제가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인데 네. 제가 아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돼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 땅이 있어. 그 앞으로 이 도로 계획을 해서 좀 그 앞으로 좀 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도로 할 거잖아. 할 거니까 내가 집안을 알려줄게. 그쪽으로 좀 해줘.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죄가 중합니까 안 중합니까? 그런 거예요. 제도가 있으면 제도는 거기에 맞게끔 판사한테 얘기를 하거나 검찰에 얘기를 하거나 서류상으로 공소취소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되지. 네? 힘이 있는 법무부 장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공소취소해달라. 저는 나경원 후보를 보면서 당내 선거만 하고 끝낼 건가? 본인 정치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상한 게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것까지는 이상하지만 뭐 오케이. 근데 다른 후보도 예를 들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다 그거 저 한동훈 후보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막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생각이 들던데 그런 거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일단은 네. 일단은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잘못했습니다.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고 야 내가 그런 말 한 걸 왜 너는 남한테 까발리니 이것만 가지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 당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 도덕이라 그래야 되나 이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네, 네. 너 왜 그거를 공개했냐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자성합시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소취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네네네. 법리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혹은 내지는 이게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든가 예, 예. 증거가 잘못됐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가 하는 게 공소취소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잘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저는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그 경선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당대표 경선하는데 그 이야기를 꺼냈다. 폭로했다. 네, 뭐. 그 정도는 야 당대표 선거하는데 왜 그 얘기를 꺼내갖고 이 분란을 만드니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법무부 장관인데 그거 안 들어줬냐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도 사실 저는 한동훈 네. 후보도 그 말을 꺼낸 거는 네. 실수한 거죠 뭐. 실수가 아니라 너네 자기 딴에는 예컨대 이거 같아요. 너네들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네. 그런 개인적인 청탁이나 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런 부적절하고 부도덕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되겠어? 나한테 뭐 이재명 대표 옛날에 왜 그 못했냐고 말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안 맞는 거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몇 번 이게 참다 이렇게 막 터트린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 살짝 막대기를 보여준 거는 같아요. 저는 네. 예전에 이제 이거 터지고 나서 네. 다른 방송에서 논평을 할 때 네. 이거는 한동훈의 맞배기다. 아주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면서 네. 충격요법을 줬는데 이조차도 지금 당황 하잖아요. 새 후보가 12선 합의, 13선이군요 합의.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네.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대통령 용산을 닮아가나 오대산이에요 오대산. 오늘만 대충 산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만 하고 정치를 그만할 것처럼 싸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전당대회 끝나도 본인의 정치들이 있는데 네. 제가 봐서는 몇몇 분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전당대회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한 두 명 정도가 지금 거의 회복 불능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좀 정치를 길게 하려면 네. 최소한 아무리 전당대회 철하다 하더라도 네. 본인의 정치의 어떤 소신이나 가졌던 과거까지 다 버려가면서 할 일인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 닮아가면 안 돼요. 네. 근데 민주당도 지금 약간 거친 말이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아, 민주당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가 네. 지금 너무 약간 지지율 격차 많이 벌어져서 조금 마음이 상했는지. 네, 이재명 후보가 90%대 네. 득표율을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예. 김두관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이건 아마 이제 강성 지지층을 쓰레기에 빗댄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일었는데 그러자 김두관 후보 측에서 후보 뜻이 와전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삭제하고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하면서 사퇴 진정을 글을 누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메시지 팀에서 후보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렸다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저희 방송 끝나고 김두관 후보 여기 오셔가지고 방송하셨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셨는데요? 아 그때는 굉장히 절제하고 매우 조심하셨어요. 말씀하실 근데 때. 그 이후에 이 글이 네. 올라갔다가 지금 네. 지워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 물론 이제 아마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이제 현재 지금 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네. 좀 다르게 달아갈 수도 있고 그래도 한 20%에서 많으면 30%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10%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긴 했었죠. 연설도 다 안 듣고서 벌써 근데 저는 이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재명 대표를 말하자면은 요구하는 네. 당원들의 어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본인이 이런 식의 좀 험한 발언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물 경쟁력을 통해서 네. 이기려는 싸움보다는 본인이 무엇을 남기겠다는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것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회차가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 경선을 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김두관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얘기는 뭐 적당히 그냥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90%대로 나올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이 후보로 나온 건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네. 왜냐면 뭐 여기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당연히 서로 다른 의사가 네.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뭐 그 너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섭섭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표체가 많이 나냐면 그 뭐 뻔할 뻔짜지만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네. 이번에 압도적으로 1위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 들리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정봉주 원외 인사가 1위를 달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좀 되게 과격하고 좀 세고 그래서 중도적인 표심을 좀 못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정봉주 의원보다는 좀 더 중도적인 이미지를 가진 뭐 김민석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1등한 게 좋다, 수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정봉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가면 다 1등이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도 이걸 가지고 섭섭해하거나 뭐 집단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지금 그만큼 선명하게 이 대통령의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소리 내면서 우리를 좀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민주당 사람들이 원한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맞고 네. 그러한 비전을 자기가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게 차라리 맞겠다. 네, 왜냐하면 네.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온건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그 경상도 쪽에서 잘 해오긴 했지만 네네네. 카리스마가 막 있다거나 어떤 그 큰 어떤 결정적인 결과물을 낸다거나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로 여기저기서 정말 탄압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사실은 민주당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우려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최근에 끝났잖아요. 99.9%. 네. 그걸 보면서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추대를 하지. 수치가 안 났으면 좋았겠다. 굳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서는 90%가 나오면 이게 현상이긴 하나 이게 말하자면은 비판의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차라리 그냥 저는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혼자 나오는 것보다 낫긴 한데 지금의 수치 예를 들면 90% 이상 뭐 92% 93%가 돼서 결국엔 그 수치가 결과가 나오면 네. 이게 또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또 날석에 비판하겠습니까? 그거 그냥 예견이 되잖아요. 그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비판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추대 형식으로 갔던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차라리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가 네. 재밌게 지금 많이 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최고위원 부분들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이렇게 관전 포인트로 뒀던 게 더 좀 정무적으로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당대표보다는 차라리 최고위원 쪽으로. 예, 재미도 있습니다. 예. 아 최고위원이. 예, 예. 그러니까 예측 불가로 많이 순위가 지금 뒤집히고 예. 있어서. 그러나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대체로 좀 강한 선명성, 강한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후보 쪽으로 훨씬 더 쏠림이 강해지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요즘에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 그리고 뭐 최민희 위원장 두 분이 서로 이제 이슈를
25일 잘 두 분이서 핑퐁핑퐁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다시 또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사진이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거셀 올라왔습니다. 국회 거울 셀카인데요. 아, 거울 셀카, 네. 거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올린 사진이에요. 네. 이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정 위원장은 의원 배지 내려놓고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해본다. 네. 근데 여기 되게 항상 그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정청래 위원장이 추 원내대표 권유대로 금배지 떼고 거울 앞에 서봤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사위원장직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그냥 사진이 정치... 좋아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아니, 정치 오래 하신 분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그 이 개그 프로가 저 요즘 폐지가 될 것 같아요. 아유, 워낙 재미있게 이렇게 네. 하시니까 그래서 네. 저 추경호 원내대표 의문의 일피 아닙니까?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다소 뭐 이런 좀 뭐 과격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봤을 때 시원하고 네. 나름대로 말하자면 국민의힘에게 큰 어떤 뭐라냐면 무력화시키는 타격감 좀 있는 그런 타격감도 예. 있는 그런 위원장이다. 그렇게 이건 이제 언론 같은 데서 보면 너무 정치를 희화화시킨다고 하는 이제 뭐 어찌 보면 뻔한 이제 비판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정치는 왜 꼭 이렇게 뭐 묵직해야 되냐 이렇게 좀 가벼운 일들도 얼마든지 네.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둘 중에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그러기도 하고 정청래 네. 위원장 못 당해요. 국민의힘 의원들 웬만해서는요. 네, 그냥 안 건드리는 네. 게 제일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네. 괜히 건드려봤자 네, 본전도 네, 못 건진다. 그렇죠. 네. 맞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아니 저는 잘 지내는데 저는 정말 몇 안 되는 잘 지내는 기자 중에 하나인데 뭐 굳이 네. 자 그리고 그 지금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또 임성근 사단장이 뭐 증언을 또 뒤집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19일 대통령 네.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네. 전 사단장이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장경태 의원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예. 2023년 3월 한미 연합 쌍용 훈련에 김계원 사령관과 그다음에 멋장해병 단톡방에 있던 이종호 씨, 네. 그다음에 그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 그러니까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거 임성근 사령관 초대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제 임 전 사령관이 내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초대한 적이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차례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사람들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증언을 번복해서 그 다음 날 송모 씨를 내가 부대로 초청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기억이 초대장 발송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잘못 진술했다라고 하면서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이종호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경위로 왔는지 왜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 사진에 나온 세 명이 네. 그 경호처에 있었던 송모 씨, 네. 그 다음에 한 명이 김계환 사령관 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이종호 씨. 네, 도시모터스 뭐 주가조작 했던 사람이고 네. 그 멋쟁이 해병에 있는 그 사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안다. 알고 네. 초대를 내가 송모 씨를 했는데 송모 씨도 이제 그 자리에서는 내가 초청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네. 청문회에서는 그 쉽게 말하면 그때는 거짓말을 한 거고 다음 날 생각해 보니까 그 초청한 게 맞았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냐면 송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것이 맞다. 맞고 다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이종호 씨는 내가 모르고 그다음에 초청한 적도 없다는 네네네. 거죠. 여전히 세 명 중에 가운데 이종호 씨만은 나 모른다. 네. 근데 아무튼 그게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죠, 그냥 뭐. 네. 뭐 한두 개가 아니 한두 개가 아니지요. 저는 가장 놀랬던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휴대폰 공수처에 제출했는데 그거 저기 의원이 지휘할 때 그 저기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해라 동의하냐 동의해라 했더니 막 만소리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동의하세요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비밀번호는요 본인 인증해서 네. 고객센터 가서 네. 다시 비밀번호 바꾸면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동의를 못하겠다고 증언을 했어요. 이런 분이 뭐 이런 그 뒤집는 말은 정말 네. 애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것도 웃기지만 저분 사촌동생이 박철환 그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네. 검사잖아요. 그분이 자기 친구랑 같이
친구는 친구가 운영하는 뭐 카페에다가 자꾸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이제 자꾸 올려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은 거기에 가입을 한 회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 나는 거기 가서 글도 볼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자꾸 하거든요. 네. 그게 저는 더 나쁘다고 봐요. 지금 그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 박철환 고검 검사가 그런 카페 활동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예. 네. 그 카페 활동에 실질적인 운영하거나 실질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전 제가 봤을 때 임성근 씨 같거든요. 이른바 임성근 댓글팀. 네, 그 부분은 네. 과실치사 혐의 관련해가지고도 자기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네. 또 박정훈 되는 얘기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여론을 좀 이슈몰이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자꾸 이제 군대 생활이 나서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아, 에어버스. 에어버스. 명은 아니었어요. 네, 공군 에어버스.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이제 뭐 투스타는 우리가 진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럼요. 하늘에 있죠. 투스타. 그런데 일단 이분 뭐 저 외모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전 막 그 군인 때 봤으면 무섭고 멋있는 군인이었을까. 얼마나 카리스마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증인석에 앉아서 막 의원들이 막 물어볼 때 막 그 동공 흔들리면서 막 땀 흘리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아. 근데 정말 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예. 해병이 최고가 별 3개거든요. 예. 경기한 사령관 3개인데 예. 2개면은 해병에서도 거의 상위층에 있는 분이에요. 최상이죠. 특히나 1사단이에요. 1사단. 예. 1사단이면 대한민국의 군의 해병의 대표적인 예. 어떤 그 최고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동공이 흔들라는 건 뭡니까? 아. 해병이면 딱 각 잡고 자기가 떳떳하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책임질 건 책임지겠습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이거는 압니다. 이렇게 해야 해병이잖아요. 그것 투수사잖아요. 근데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우물쭈물하고 거짓말하고 둘러대느라고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사람을 구명하려고 온 나라가 이 뒤집어져야 되냐 그거예요. 정말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분도 아닌 것 같고 해병 1사단장으로서도 보는 제가 참 창피하다. 전 육군 병장이지만 해병은 아니지만 병장으로서도 참 창피한 노릇이었다. 같은 우리 저 병들끼리도 해병 보면 약간 좀 무서웠잖아요. 어, 그렇죠. 해병은 고생하는구나. 역시 해병은 각이 살아있다.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저 지나갈 때마다 그 양반들은 저 이 다리에 뭘 찬지 척척 소리나잖아요. 그거 다 링도 참. 네. 그런데 각이 없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 여튼 임성근 사단장의 그 증언. 거짓 증언이 하나가 지금 이제 드러났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특검으로 가는 건가요? 뭐 가야죠.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는 걸로 뭐 민주당은 확실히 네. 정하신 거고. 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경북청 그 수사 결과 발표할 때부터 특검 가는 거고. 네. 일정표는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스케줄이? 뭐 예, 이제 7월 이제 했으니까 8월에 이제 임시회 또 열어 가지고 네. 네. 바로 또 아, 8월 임시회. 원래 8월에는 한 달 쉬어가거든요. 네. 근데 임시회 열 것 같아요. 8월 임시회에서 아마 할 것 예, 같다.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혹시 이제 뭐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된다든지 하면 일종의 뭐 특검도 협상이 좀 가능할 수도 있죠.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도 지금 처리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속도 조절을 할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특검은요 믿지 않습니다. 시간 끌기라서 일단은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발차해서 밀어붙이는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돼서 올라탄다면 가는 것이지 네.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특검에 민주당이 가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르만 브리핑 오늘 우리 서영주 소장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또 중간에 잠시 홍길동이에요. 예. 지금 딴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벌써? 네. 벌써 또 야 일찍 가셨다. 네. 배신자. 네 활발한 활동. 아유 우리 저 소장님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 네. 예, 노영희 변호사도 여러 방송 활동 많이 해주셔서 또 저희 방송도 좀 알려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경제설전 이야기하러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